위스키를 아주 간단히 말하면 곡류를 증류한 다음 오크통에 숙성시킨 거죠. 왜 증류한 원액, 스피릿이라 하죠. 이 스피릿을 그냥 마시지 않고 오크통에 숙성을 할까요? 숙성하는 과정에서 봉기와의 접촉을 통한 산화, 증발, 그리고 오크통과의 접촉을 통해 오크통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녹아들어가면서 스피릿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여러가지 향과 맛을 입혀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크통에 숙성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스키는 더 부드러워지고 향과 맛은 더 진해집니다. 물론 가격도 비싸지는데요. 그렇다면 위스키가 아닌 다른 술들도 오크통에 숙성을 하면 더 맛있어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여러가지 증류주들을 대상으로 오크통 숙성 효과를 알아보려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실제 오크통에 각각의 증류주들을 넣어보는 거지만 저는 누구나 집에서 쉽게 해볼 수 있는 이 오크칩을 이용해서 오크통 숙성 효과를 알아보려 하는데요. 100ml짜리 바이알에 준비한 증류주들과 오크칩을 넣고 일정 기간 이후 맛과 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이 오크칩은 인터넷을 통해 구매했는데요. 프렌치 오크칩 미디엄으로 100g 용량을 10,000원에 구매했고요. 끓는 물에 10초 정도 살균을 하고 하루 동안 건조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준비한 증류주는 앞에 보이는 6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증류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보드카입니다. 이건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커클랜드 아메리칸 보드카인데요. 무려 1.75리터라는 무시무시한 용량이지만 1,990원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가성비 끝판왕 보드카입니다. 제가 구입한 가격 기준으로는 100ml당 1,000원도 하지 않는 628원입니다. 알코올 도수는 40도네요. 보드카의 원재료는 위스키와 같은 곡물인데요. 여러 번의 증류로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특별한 향은 없지만 깔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독특한 향을 갖고 있는 진입니다. 이건 가성비 진으로 유명한 고든스 런던 드라이 진인데요. 750ml 용량으로 16,990원에 구매했습니다. 100ml당 2,265원이고요. 알코올 도수는 43도입니다. 진은 주니퍼베리라는 독특한 재료를 사용하는데요. 이 주니퍼베리의 영향으로 마치 소래는 음료수에서 맡을 수 있는 소량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송충이라고. 세 번째는 해적들의 술로 불리는 럼입니다. 제가 준비한 럼은 바카디 카르타블랑이라는 화이트 럼인데요. 색상이 투명해서 앞에 설명드린 보드카나 진처럼 숙성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년 이상 숙성한 다음 여과 과정을 통해 다시 투명하게 만든 제품입니다. 저는 750ml 용량으로 18,280원에 구매했고요. 100ml당 가격은 2,437원입니다. 알코올 도수는 40도입니다. 럼은 원재료가 사탕수수여서 그런지 달큰한 향이 특징인데요. 열대과일과의 조합이 굉장히 좋아서 칵테일의 기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소주입니다. 감미료가 첨가된 희석식 소주가 아닌 증류식 소주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얼마 전까지 어마어마한 인기에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원소주의 편의점 버전 원소주 스피릿입니다. GS 편의점에서 375ml 용량을 12,900원에 구매해서 100ml당 가격은 3,440원이네요. 알코올 도수는 24도고요. 일반 원소주는 온기 숙성 과정을 거쳤지만 이 원소주 스피릿 제품은 이름 그대로 숙성 과정을 거치지 않은 스피릿에 물을 섞은 제품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화요 41입니다. 다른 주종들은 전부 40도가 넘어가는 제품들인데 원소주 스피릿은 24도로 많이 낮아서 이것만으로는 정확한 비교가 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화요 41은 데일리샷에서 500ml 제품을 28,500원에 구매했습니다. 100ml당 가격은 5,700원이고요. 알코올 도수는 41도입니다. 증류식 소주인 원소주 스피릿과 화요 41의 원재료는 쌀인데요. 쌀도 곡물이니까 오크통에 숙성한다면 그레인 위스키로 분류될 수 있겠네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위스키입니다. 위스키를 실험군에 포함시켜야 제대로 비교가 될 것 같아서 가성비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인 블랙 앤 화이트를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롯데마트에서 1.75리터짜리를 21,800원에 구매했는데요. 100ml당 1,246원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을 자랑합니다. 알코올 도수는 40도입니다. 자, 이제 이 오크칩들을 먼저 바이알에 넣어볼 건데요. 100ml 기준 1g씩 넣으려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전자저울의 최소 단위가 1g이어서 총 6g을 측정한 다음에 눈대중으로 6등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 바이알별로 오크칩을 1g씩 소분했고요. 이어서 준비한 증류주들을 넣어보겠습니다. 마땅한 깔때기가 없어서 그냥 병째로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6가지 증류주에 오크칩을 넣은 바이알 6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것만 남았는데요. 한 달 뒤인 10월 말에 이렇게 오크칩을 넣은 증류주들과 오크칩을 넣지 않은 순정 상태의 증류주들을 함께 마셔보면서 향과 맛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제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엔트리위스키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